여러분들은 GTA5에서 버려진 보트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 사막이라던가 아니면 해안가 근처에서 보트를 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나이스샷.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이쪽에 보시면 LS4145RS. 그렇지,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델링이에요. 뭔가 표현하시면 마르티즈랑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요. 옆에 있는 컨테이너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낡았어요. 이 보트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에는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위쪽은 상당히 깨끗하네요. 이쪽에 보시면 운전석이 있죠. 여기 뒤쪽에도 공간이 있고, 옆에 보시면 여기 창문들이 있죠. 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치트를 써서 출발하트.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작, 옆에는 고무로 만들어진 보트. 그렇다면 아토마이저를 발사. 오, 얘는 물리엔진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대한 요트는 아마 물리엔진이 없을 거예요. 발사. 없죠. 여기에서 보트랑 요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트는 30m 이하, 요트는 그거보다 더 크고 고급스러운 거. 제가 치트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바다까지 데려갈게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얘는 소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부터 일단 바다에 뛰어볼게요. 오마이갓.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트가 물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력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가만 있어봐. 자 그렇다면 트레버를 데리고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볼게요. 여러분들 보트가 물살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비가 오고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서핑보드 탄 느낌. 여기서 균형 잘못 잡으면 바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극박한 상황을 위해서 제가 상어를 소환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마이갓. 근데 다행히 상어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빠로를 들고서 노를 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못해보겠구만. 여러분들 빨리 그냥 돌아갑시다. 다음에는 해안가 주변을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쪽에는 괜찮은 보트가 무려 두 대. 와 디자인이 진짜 멋있어요. 뭔가 되게 어성 같은 느낌. 일단 사이즈가 꽤 크고요. 앞쪽에 이렇게 솟아있네요. 아 이게 깨졌네. 지금 보수 작업 중이에요. 앞쪽 갑판이 꽤나 높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러가지 장비들. 그래 수박, 산소통. 그래 이쪽에는 호수 같은 것들을 걸어놨네요. 이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문이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아니 들어올 수가 없어. 참고로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그리고 프로펠러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부셔진 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쪽을 보시면 유리창 다 깨졌고요. 내부는 역시 아무것도 없고. 오 그리고 배 가운데 부분이 열려있는데 안에 복잡한 기계 장비들이 들어있군요. 노스모킹. 이거 열고 담피지 말란 소리죠. 자 이제 다 봤고요. 이 친구가 소환이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안돼 이런 젠장. 이제부터 치트를 이용해서 어떤 배들이 뜰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아 이건 뭐지? 제가 이상한 걸 소환했네요. 여기 올라오신 다음에 아트바이저를 발사. 아이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사. 아 여만 갔습니다. 안돼. 가지마. 아쉽게도 물에 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탈락. 이번에는 나무배 이걸 타고 이동해 볼게요. 어어 됐다. 아 근데 얘는 물에 뜨지 않아요. 탈락. 이 친구는 주로 화물선에서 볼 수 있는 구명정이고요. 발사. 아이고 날아가네요. 바이바이.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고장난 보트 같은데. 어디 갔죠? 방금 뭐지? 뭘 본 것 같은데? 이번엔 이거, 얘도 물리엔진 이상할 것 같은데. 아토마저를 쓰면은 이 친구가 살아나요. 준비하시고 발사. 여러분들 그나저나 이거 뭐죠? 해변가 잘 봐주세요. 아, 다음에 이거 나무배, 얘는 꼭 해보고 싶어요. 자 나무배를 타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차요. 아 이거는 출발튼. 아이 물에 떠요 여러분들. 발사. 아이쿠 세상에나. 자 이 친구만큼은 물에 떴으면 좋겠군요. 일단 올라오시고 출발. 아니 그 와중에 이거 신경쓰이네 진짜. 뭐야 이거. 이쪽에다가 A번을 소환해볼게요. A번. 밑에를 보시면은 지금 보트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A번이 지금 보트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GTA5에는 나무배가 진짜 많아요. 오 뜬다. 나이샷. 발사. 아 물이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배는 그냥 다 안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또 있어? 얘 일단 소환. 나이샷. 어 어디갔어 또. 제가 지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엄청 큰 보트인데 이게 뭔지 몰라요. 뭐지? 요트? 오마이갓. 어 뭐야 안돼. 어디가 잃어버렸는데. 이 친구는 일단 물에 띄울 순 없고요. 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거 미션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는 GTA5 온라인에서 유저가 구매하는 요트랑은 디자인이 다릅니다.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지? 약간 어두운데? 아 이렇게 됐구나. 여기는 막혀있고요. 꽤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트 같은 경우는 물리엔진을 적용하면 날아가요. 물리엔진을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물에 띄워드릴게요. 다른 셋 넷. 좀만 더 밑으로. 여기쯤 됐어. 완벽해. 어? 이게 뭐지?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제가 부르면 안 될 거를 부른 것 같아요. 요트 같은 거 멀리서 보면은 뿌옇게 보이죠? 그게 입니다. 맞나? 이쪽에도 버려진 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소환해볼게요. 아 소환이 되는구나. 오케이. 번쩍 들어서 바다 쪽으로. 이 보트 같은 경우는 낙서가 진짜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물리엔진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다음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시고 출발. 헷? 미하시고 출발. 아니 마찰력이 너무 높아요. 미끄러지지가 않는데. 아, 그렇다면 제가 날씨를 눈으로 바꿔볼게요. 출발.
아, 나 마찰력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딩이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딩이가 나왔어요.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쭉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저 친구는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보트가 물에 안 뜨는 게 아쉽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